자, 만능 간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탤런트 소유진 씨 기억하시죠? 소유진 씨의 남편이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입니다. 요즘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레시피,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비법을 공개하면서 인기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로 이 만능 간장, 이 간장을 소개했는데 아주 반응이 지금 뜨겁다고 합니다. 천상철 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만능 간장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예. 자, 어떤 간장인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부님들 집에서 요리할 때, 특히 반찬할 때 오늘 뭐 해 먹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아주 간편하게 이 간장 하나로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간장이라고 해서 주부님들의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것만 넣으면 모든 게 다 음식이 되는 거죠. 예. 고기도 되고 야채도 되고 밥 비벼 먹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음식들이 다 돼서 이 만능 간장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백종원 씨가 공개한 이 레시피, 네. 만능 간장을 만드는 레시피 뭔지 그것도 궁금한데 네.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준비된 영상이 어떤 건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 영상은요 떡이에요 떡. 이따 그건 이제 직접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 떡 마탕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게 네. 떡을 저렇게 저 연예인도 많이 떡이 뻥 터져가지고 저렇게. 보세요. 그렇군요. 설탕도 많이 넣고요. 네. 별명이 백슈가예요. 백설탕. 설탕을 많이 써서. 예, 설탕을 많이 써서. 예. 너무 달냐? 하여튼 그 참여자들 중에 너무 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본인의 원래 좋아하는 그 레시피라서 꾸준하게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간장도 많이 넣고 네. 모든 걸 요리를 듬뿍듬뿍 넣으면서 아주 쉽게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 저희가 지금 간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간장을 끓여서 먹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떤 건지 어떻게 간장을 만드는 건지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얘는 뭔가요? 얘? 예, 그거는 안 쓰셔도 돼요 오늘은. 예. 아 백주부. 예. 네, 백주부 그 백종원 요새, 씨가 예, 백종원 씨가 예, 머리가 곱슬거리잖아요. 예, 곱슬머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예. 제가 쓰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냅두고요. 예. 사실 제가 요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예. 맛은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열심히 네. 한번 한다는데 의의를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간장. 네. 간장이 제일 궁금해요. 네. 사실 입맛 없을 때 간장 이렇게 맛있게 해서 밥에다 비벼 먹기만 해도 네. 입맛이 확 돌잖아요. 네. 진간장, 예. 양조 간장을 꼭 쓰셔야 됩니다. 다른 간장 쓰시면 안 되고 양조 간장. 국에 넣는 거 말고 진간장을 쓰셔야 되는데 이 간장이 굉장히 많죠? 네. 자, 들어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 간장과 그다음에 돼지고기 간 거, 간 예. 돼지고기, 그다음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설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만 되면 만들 수 있는 만능 간장이 된다. 만능 간장이 되는데요. 예.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걸 이제 200ml 계량컵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돼지고기를 담습니다. 네. 담습니다. 이게 하나 꽉 담으면 200g. 그러니까 그 정도 되죠. 예, 한 네. 3개 정도가 담으면 이제 600g 돼서 한 근 정도가 될 텐데 네. 이거를 어디 넣어야 되나? 네, 예,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네, 여기다. 예. 이걸 이제 3개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이게 딱 600g 한 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고요. 네. 간장은 얼만큼 넣으면 되느냐? 대충 넣으면 됩니다. 대충. 네, 대충 네. 넣으면 됩니다. 자글자글 할 때까지. 네. 네. 직접 부시죠. 이 600g에 이게 네. 100컵을 넣지 않습니까? 네. 6컵을 넣어야 됩니다. 아, 두 배를 네. 넣어야 되는 거죠? 두 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네. 두 배 정도 예, 넣어주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설탕을 얼만큼 넣어야 될 것 같습니까? 백주부가 설탕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많이 넣어야겠네요. 네, 많이 넣어야 돼요. 예. 한 세 스푼 정도 넣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 다 넣어야 됩니다. 아, 다 넣어야 됩니다.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예. 한 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간장이 6컵이 들어갔기 때문에 6분의 1 정도 한 컵씩 설탕을 넣고요. 끓이면 끝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끓이면? 간장은 끝입니다. 예, 간장은? 네. 간장에서 네. 그러면 팔팔 끓이면 됩니다. 고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양념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네. 얹어서 먹을 수 있다. 시간은 뭐 대충이 없고, 끓으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여러 요리를 할 때, 이 간장을 넣고 음식을 넣으면 아주 쉬운 요리가 됩니다. 예. 끓여볼까요? 네, 일단 좀 끓여보고요. 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켰고요. 네. 그럼 여기 파는 왜 있나요? 파는요? 예. 네, 파무침, 파절이를 위해서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끓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더 잘 저어줄 테니까요.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간장만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맛이. 간장에 밥을 비벼 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 예. 요렇게 해서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파무침. 제가 파무침 좀 잘 무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고기를 예. 좋아해서. 자, 파무침은요, 아주 쉽습니다. 이 네. 파무침도 원래는 이제 간장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네. 간장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백주부, 이 백종원 씨가 만든 이 파무침은 조금 색달랐습니다. 네. 자, 파에다가요, 파를,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넘치니까요, 적당하게만 만들겠습니다. 예. 네. 아, 파는 나중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넣겠습니다. 예.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네. 간장을 넣는데요. 자, 간장도 이렇게 넣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맛있나 보죠?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맛있다. 예. 굉장히 맛있다. 제가 아직 안 그래서 지금 이게 뜨거운 반응을 인터넷에서 지금 얻고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간장에게 국물이 좀 자박자박하게 만드는 게 간장인데, 간장으로 예. 한 파무침인데, 백종원 씨는 이 국물을 거의 없애고, 네. 없애고 아주 좀 질퍽질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 고춧가루에 있는데요. 이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습니다. 네. 많이 넣으면, 아, 여기서 식초, 여기 식초인데요. 고춧가루 다음에 식초를 넣습니다. 자, 적당히 넣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섞어서 만들면 그냥 만두 찍어 먹는 간장인데. 그러네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많이 넣습니다. 듬뿍 네. 넣습니다. 듬뿍 넣고요.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예. 자, 그럼 다 들어간 것 같네요. 더 이상 이건 뭔가요? 네, 이거 참기름입니다. 아, 예. 참기름 좀 넣고. 네. 예. 참기름은 나중에 넣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지금 이건 좀 국물이 좀 있는데, 좀 더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다음에요. 이거를 예. 여기에. 부어서. 네, 부어서. 예. 부어서 만들면 파무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저희가 레시피여서 시청자분들이 좀 집에서 쉽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소개를 좀 자세히 해드렸는데 네. 청성철 차장이 요리 솜씨가 없다 하는 게 아마 화면을 보시면서 그대로 다 확인이 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방법대로 알려드린 방법대로 만드셔서 오늘 저녁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백종원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레시피 저희가 오늘 짧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